분류 작업 중단을 촉구하며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 택배사가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전북지부는 오늘 로젠택배 전주지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9시 출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직장 폐쇄를 통보한 것은 국민 공감대에 반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